네, 오늘 2시 반부터 국회에서 정보위가 열려서요.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요즘 계속 관심을 갖는데 이런 걸 한다네요. 미인계 있었지만 사이버 미인계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래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챙겨가는지 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북한 관련된 소식 다양하게 있는데요. 먼저 김영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석호 차장. 네. 이 지금 보시는 저 얼굴 익숙한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김영철 그 최근에 그 통전부장, 네. 대남 사업을 하는 통전부장과 대남 비서를 맡았다고 우리가 네. 확인됐는데, 네. 유엔 안보리가 그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러시아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네. 러시아 베이징을 거쳐서 러시아로 날아가서 러시아 당국자들과 그 관련 논의를 한것 같다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아마도 그 유엔 안보리가 그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전에 좀그 강도라도 좀 낮춰달라, 그 우리 입장을 좀 반영해달라, 뭐 이런 그 구걸을 하러 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 이름도 많이 듣게 될것 같고 이렇게 얼굴도 많이 보게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 많이 준비했으니까 화면을 통해 좀더 익숙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에 가서 부탁하면 국 유엔 무대에 안보리 제시 때싹 빼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러시아한테 중요한 인물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네.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정치세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당 비서로 가가지고는 러시아의 그당 서기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김영철이가 아직까지도 정찰총국장 그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네. 이번에 갔을 때는 군의 대장급 인사로 해서 가서 네. 러시아 군 당국자로 만났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거 유엔 제재 안에서 러시아가 몽니를 부려가지고 몇 가지 그 미국 측에서 양보를 받아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항공유 뭐 중간 급유하는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마레이 진강, 그러니까 네. 핵탄두를 만들기 위한 그 표치를 며칠 전에 만드는 그렇게 것들. 동그란 80cm짜리 공처럼 생긴 탄두. 그 쇠를 수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네. 그거를 깎아내는 절삭기계. 이세 네. 개에 대해서 러시아가 미국의 양보를 받아놨기 때문에 네. 김영철이가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김영철. 자, 이렇게 러시아까지 찾아가서 날 빼달라고 부탁해서 빼냈죠.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예외 없이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7년, 그러니까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던 그해 가을에 남북 장성급 회담 때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공개하겠는데요. 과연 어떤 태도를 갖고 남쪽을 대하는 인물인지, 얼만큼 호전적이고 자신만만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님이 그래?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그래? 안된 것도 안 되지만 말이야. 또그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남측 여론이 그렇게 무섭소? 자, 저 당시만 하면 별두 개가 어깨에 있는 걸 보았는데요. 자, 남측의 여론이 그렇게 무섭소? 그렇죠. 무섭지요. 여론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세상인데, 북쪽에서는 그걸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자, 신석호 차장. 저게 2007년 2차 정상회담 당시 상황 어떤 겁니까? 네,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올라가서 2차 정상회담을 했죠. 네. 그때 여러 가지 의제가 있었고, 그때 나눈 그 NLL 관련 대화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그 서해의 그 긴장을 완화해야 되겠다. 이게 그 당시 노무현 정부의 최대 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네. 그 서해를 차제 공동 어로구역으로 만들어서 네.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뭐 이런 구상을 당시 가지고 갔죠.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이 된 것은, 그게 서해를 우리가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네. 판 것이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가서 뭔가 그 얻어내고 그거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대선에 좀 이겨보려고 한게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에 상당히 그 저자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그러니까요. 2차 정상회담 당시 NLL 쪽에 공동 어로 구역이 논의가 됐거든요. 저희가 좀 글씨를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에 김정일 한 말을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김정일이 얘기합니다. 남북이 서로 생각이 달리하는 NLL이 있는데, 그 사이 구간을 공동 어로 구역으로 만들자.
평화수역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 바다인데 원래는 그쪽에 공동수역을 만들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도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정일이 말한 내 바다인데 북쪽 바다인데 공동 어로수역으로 만들겠다는 데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네,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지금의 NLL이죠. 북방 한계선입니다. 네. 6.25 전쟁 당시 그어졌던 그 직후에 그어졌던 선이죠. 네. 북한이 주장하는 거는 영해기선을 중심으로 바다라고 저 앞바다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NLL이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봐주고 봐줘서 빨간 선으로 된 선과 빨간 선 사이 요런 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12월까지 영해를 보면요. 다 요런 데가 예. 다 예. 모든 바다가 다 북한의 바다고 섬인데 지금 NLL이 있으니 네. 저 빨간 선을 그어서 봐주겠다. 저 선까지는 가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선을 그어서 1999년에 선포를 했죠. 네. 제가 추가 설명하자면 네. 저 빨간 선 기선으로 안쪽은 자기 전부 다 자기네 바다인데 일단은 백년도하고 연평도가 있으니 네. 북한은 바닷길만 열어주겠다. 나머지는 네. 자기네 바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빨간색 위쪽은 북쪽 바다로 북한은 주장하고 있고 파란 선 밑에의 바다는 전부 다 우리 바다로 지난 60년, 70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주장은, 김정일의 주장은 요 사이 지금 우리 바다를 자기 바다로 간주하고 북쪽 바다지만 봐줘서 공동 어로하도록 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2차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정상이 나눈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혀 알 턱이 없었죠, 몇 년 동안. 자, 그런 가운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남북 장성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티격태격 한 겁니다. 우리 군이 막 뭔가를 좀 가리려고 했고 그랬잖아요. 영상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장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딱 뭔가 환등기를 슬라이드로 비추려는 걸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상끼리 합의가 있었는데 네. 군에서는 그게 반대거든요. 네. 그 반대인데 또 노골적으로 반대하다 보면은 또 대통령이 또 신경이 쓰이고 네. 하니까 군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네. 북한군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사이에 껴서 네. 아주 그 뭐랄까 그 추세적인 입장에서 남북회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네. 당시에 김장수 장관이 그래도 중심을 네. 잡고 뭐런 입장이었냐면 NLL에서 1m만 물러서면은 네. 대한민국에서는 수소폭탄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물러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때 견제했었어요. 자, 우리 군 장성들을 향해서 여론이 그렇게 무섭소 했던 그 김영철. 자, 9년이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통일전선 부장, 대남 비서의 역할까지 맡으면서 뭐 러시아 다니면서 유엔 제재 대상에서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엔 제재 직전에 스스로 로비를 해서 뺐다는 것까지 최근에 확인된 것. 오늘이 저희가 소개해드린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 묘한,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간담회랄까 그런 게 생겼잖아요. 물망초란 조직에서 한 행사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물망초 재단이라고 생긴 지는 이제 10년이 안 됩니다만은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주로 네.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일을 주로 하는데 오늘 오전에 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세미나에 네. 그 전직 간첩 그리고 전직 조사파 네. 또 탈북자 이런 분들이 모였네요. 모여서 네. 북한이 과연 어떤 식으로 간첩을 네. 교육시키고 난파하느냐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그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네. 북한, 오늘 예. 나오신 분이죠. 이민교 씨. 예, 예. 그리고 김동식이라고요. 그 1990년대 초반이죠. 네. 이제 상당히 큰 그 사건이었습니다만은 내려와서 그 간첩 활동을 하다 귀한 분인데 네. 그분들의 일관된 주장이 이제 북한에 네. 한국 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한국 에서 생활하는 법을 직접 몸에 익히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 물건 네. 사는 법이나 뭐 여러 가지 네. 길거리도 있고요. 네. 그런 이제 세트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나왔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장면 하나 보시면요. 자, 아주 단순하게 가게에서 물건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만약에 내가 북에서 내려왔다면 뭔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훈련시키는 그 가게가 북한 거리에 인위적으로 조성이 됐다는 얘기겠죠. 네. 자, 그러면요. 자, 적구화 환경관이라고 말하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적 지역이란 뜻이죠. 적 지역에 적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적은 우리 쪽이죠. 똑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놨는데요. 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가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잊어먹는 분들 계시죠. 그런 것들이 흘러 북한으로 들어가면은 네. 저기 김동식 씨가 쓴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사람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학교 어디 나왔다 어디 알았다 해가지고 자기의 이력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어느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나왔다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물건 사는 법을 배워갖고 한국에 와서 똑같이 그 사람 행세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네. 같은 사람이 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 사는 거, 지하철 타는 거 다 배웠고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섞여들면서 네. 공작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네. 북한 그 공작원들이 저렇게 네. 국가 환경관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네. 직접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네. 여기서 현지화 학습을 하고 또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보통 생활하다가 이렇게 저 한국 가게에서 물건 파는 법, 그러니까 결국 가게 주인 아저씨 역할을 납북된 한국분이 해줘야 북한에서 남쪽의 공작원으로 내려올 사람이 틀림없이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네. 그 저걸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과거에는 6.25전쟁 이후에 여기서 올라간 남도장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네. 이쪽 사정을 잘 아니까 저런 교육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북한 내에서 직접 젊은이를 선발해서 교육시키다 보니까 네. 저런 남한 출신의 교관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세트를 만들어 놓고 교육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국정원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참 사이버 테러가 참 다양해진다고 하지만 북한이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군요.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띄웠습니다만 사이버 미행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네. 그 새로 친구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소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은 이제 미모의 여성들이 요즘에 좀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많이 봤어요. 미모의 여성 사진을 보고 들썩 네. 네. 친구 맺기를 하는 네. 거죠. 친구 맺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점점 그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메신저도 네. 주고받을 수 있고 네. 호스팅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한 다음에 그러다가 점점 민감한 자료까지 요구하면서 정보를 빼내는 일종의 간첩은 간첩인데 사이버 간첩인 그런 셈이죠.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페이스북을 휴대전화로 사용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저렇게 친구 맺기를 하면서 뭐 사진도 공유하고 자료도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미모의 사진을 띄운 뒤 존재하지도 않는 무슨 뭐 북한 연구기관처럼 이름을 단다면서요. 네, 평화연구소 뭐 이런 네. 그, 예. 얼핏 보면은 이제 사단법인 몇몇이 모여서 연구소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예쁜 여직원 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자료 있나요 하면서 우리 전현직 공직자에게 접근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다 공유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것까지 오늘 국가정보원이 보고 설명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게 2006년도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그 네. 설악산에서 열었던 제2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네. 북한이 제의했던 게 지금 우리가 제기한 확성기 방송하고 이 전광판 방송을 중단하자라고 네. 해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때 네. 노무현 정부 받아들이는데 북한은 왜 그랬는가 하면 그런 전선에서의 심리전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자기네는 사이버망이 없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보고요. 그때부터 사이버로 돌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끌려가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국군 사이버 사령부 등을 만들어서 방첩, 방어만 네. 하고 있고 공격을 못하고 있죠. 북한은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이번에 목함질의 사건, 그 다음에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다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게 현재의 위치입니다. 네. 연도가 네, 2004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2004년도 네. 있고. 네. 현재 그 북한의 그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그 심각한 그 상태죠. 벌써 초기에 우리 그 군 그 간부들 그 휴대폰을 해킹을 해서 네. 거기서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주요 공직자의 핸드폰 번호를 그 탈취를 하고 그걸 가지고 현재 그 접근을 해서 군에서 쓰거나 안보기관에서 쓰고 있는 현재 그 컴퓨터를 현재 해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점점 더 저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고 현재 그 아직까지도 그 전체 피해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피해가 규모가 자꾸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걸 보면서 저 대상자 공직자라는 분들이 네. 대부분 연세가 좀 되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 지금 남성들이 보면 젊은 남성들은 꽃뱀한테 안 당하는데 네. 이게 나이 든 남성들이 꽃뱀한테 많이 당한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남성한테 나이 젊은 여성이라든가 제 사진 올리고 접근할 때는요, 특정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 그 전 현직 고위 공직자 또는 공직자들이 네. 어떤 여성 사진을 보고 저런 걸 갖다가 어떤 소통을 한다는 거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국가정보원이 보고한 것 중에 북한이 언론사 홈페이지를 해킹한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신 차장. 예. 예. 이미 그 몇 가지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북한이 그 대한민국 언론사를 네. 공격했던 일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 수법은 해킹 조직이 들어와서 일종의 그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거죠.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특정 기사, 북한이 원하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기사가 있으면은 네. 그 홈페이지 접속하자마자 네. 그 기사로 넘어가게 바로 하는 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교란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네. 남한의 여론을 바꿔보겠다 네.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오늘. 자, 올 1월부터 계속됐다 그러는데요. 언론사를 계속 악성 코드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몇몇 회사들은 재빨리 대응을 해서 더 이상 공격을 못하지만 몇몇 회사들은 국가정보원이 당신네 언론사, 신문사, 방송사가 해킹돼서 악성 코드가 심겨졌으니 조치하라는 국가정보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문사나 방송국 사이트에는 뭔가 악성 코드가 심겨서 우리 일반 시청자나 네티즌이 접속을 하면 북한이 볼 때 자기한테 유리한 것, 내지는 우리 정부에 불리한 것, 이런 기사로 자동적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해서 그런 기사를 확산시키려 한다는 거죠. 뭐 그 정도 되면은 우리도 네. 금방 아니까 대응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기자들이 있는데 저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중국 가셔가지고 네. 개인 이메일 열어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게 기록이 남아가지고 북한에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비밀번호하고 패스워드를 열어보고 거기다 뭔가 집어넣습니다. 네. 그런 사례를 저도 비슷하게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상당히 저의 스스로 보안을 강화했는데 네. 기자들 세계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로 또 핸드폰으로 제 이메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정보 다 빼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G2폰, G3폰 이야기하는데 다 소용없고요. 인터넷 세계에서 그냥 뚫고 들어오니까 네. 북한은 지금 사이버 테러, 사이버 공격에 거의 목숨 걸었습니다. 이걸로 통해서 남남 갈등을 극대화해가지고 자기네 이익을 키우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이제 국방비서관실의 이제 사이버 담당 비서관인데 이 자리가 이제 공석이라는군요. 일단 빨리 자리를 채우고 좋은 인사를 뽑아 지금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곳 청와대에서는 자리가 빈 자리 있다는 점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